자,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의 해볼 게임은 로그 제네시. 오늘 뭘 해볼 거냐? 오늘은 여기 비전학자의 지팡이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비전학자의 지팡이. 그래서 바로 생존자 모드에서 시작합니다. 석궁 들고 갈게요. 카타나 대신에 석궁을 들고 가는 이유는 일단 소멸. 자, 타워 올라가고요. 숫돌 올라갑니다. 석궁 2레벨. 아, 왜 올라 이거 왜 석궁을 가져가냐면 카타나 같은 경우는 진화를 하잖아요, 그죠? 장인의 카타나든 뭐 실프의 칼날인가 평준화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석궁은 아직 각성이 없기 때문에 비전학자의 지팡이를 좀 더 잘 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거 한번 돌려봐. 석궁 3렙. 일단 여기는 돌아다녀야겠죠. 서바이벌은 돌아다니면서 유물을 파밍해야 합니다. 나이스. 벌써 하나 겟. 낡은 동전 나쁘지 않거든요. 초반에 가져갑니다. 새로 고침 같은 경우는 그 새로 고침 왜 안 쓰냐 하실 수 있는데, 새로 고침 경우 같은 경우는 보스 잡을 때 그 다섯 선택지가 다섯 개인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끝냈고요. 대시 쿨타임 감소합니다. 자, 양손제비 들고 갑니다. 혹시 자, 캐슬 들고 가고요. 마법 지팡이 필요해요. 가벼운 손 필요합니다. 좋아, 초반 좋아. 아주 깔끔해요. 지금 투사치 크기 올라갑니다. 석궁 4레벨 좋아요. 공원 필요 없고 투사치 크기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돌려봐. 자, 석궁 5레벨 석궁 6레벨 뭔데? 투사치 속도 올라가고요. 너무 빠른데? 대시 쿨타임 감소. 감당을 못하겠는데 너무 빨라서. 완벽함 올라가고요. 날카로운 칼날. 아직 1분입니다 마법 지팡 2레벨. 투사체를 좀 많이 늘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지팡이들이 투사체의 영향을 받으니까. 지팡이 3렙. 캐슬 찍어버리고요. 그냥 양손제비 마표 4렙 지팡이. 자, 이제 주술 지팡이만 나오면 돼요. 주술 지팡이. 사실 크게 올라갑니다. 너 좋았어. 자, 신성한 십자가 올라갑니다. 이게 맞지? 자, 학생 신의 경로. 진짜 빠르다. 뭔가 스피디한데요. 강철 피부 단창 아니고 투사체 속도. 아직 2분인데 완벽함. 학생 완벽함. 아, 경험치가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에? 벌써? 이건 돌려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조각된 주사기. 와, 돌리기 잘했어. 이로써 주술 돌려버려.
어 그러면 혈압 올라가고요. 어 학생 돌려버려. 그리고 어 저격 없애버리고 어 다마스쿠스 신의 경 어, 돌려버려. 학생 아 미치겠네. 아주 좋아요. 지금 3분밖에 안 됐어요. 3분밖에 안 됐지만 어 지금 굉장히 플레이를 한 지금 십몇 분 한 것 같은 느낌. 유물 3개야 벌써. 어, 무거워? 가져갑니다. 이거 계속 나와. 없애버려 그냥. 속도가 조금 줄었지만 데미지가 올라갔으니까 주둥이 지팡이 나왔다. 자 마법 지팡이 아주 좋습니다. 1순위 무기예요. 1순위 무기 아무리 좋은게 나와도 1순위 무기입니다. 아무리 좋은게 나와도 1순위 무기 무기 생각도 하지마. 아 근데 미치광이나 초월은 빨간색은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빨간색은 여운까지는 그렇다 쳐요. 노란색까지는 그렇다 치고 미치광이나 순교자 뭐 이런 애들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아 그건 인정이지. 이거는 날카로운 칼날. 이거는 돌려봐. 아 돌리면 되는구나. 불굴의 의지. 자 5분 유물을 주세요. 유물 유물 아하 유리검 피해량 2배 올라갑니다. 지금 3개를 더 먹을 수 있어요. 유물을 타짜의 손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타짜 선택지가 4개가 되는 고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잠깐만 진주 옷걸이? 가져갈까? 한번 돌릴까? 돌려볼까? 길가메시 나이스. 자 여운 등급이 더 많이 나와요. 좋은건가? 어우치팡 6렙 좋았어. 돌리고 하 이거는 불의용원 가야지. 못 참습니다. 불의용원 석궁 갈게요. 이거는 석궁 그냥 말로 찍어 놓고 아직 6분이에요. 어, 아직은 이릅니다. 두수지팡이 3렙 좋아. 이제 진화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자 4렙 아주 좋아요. 완벽함 가져갑니다. 가속 가져갑니다. 활 아니야 살덩이 돌려볼까? 아 완벽함 가져갑니다. 완벽함 안 나올 거고요 이제. 아 축적 예반데 돌려 가속 가져갑니다.
돌려. 주스 지팡이 5렙. 가속 가져갑니다. 돌려. 아, 불영혼 도박하는 것 같아. 주스 지팡이 6렙. 어? 책벌레는 가져가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기름도 가져가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대. 다 활 말고 돌려. 분열 도형. 야, 뭐냐? 두지방이 7렙 찍었어요. 지금 마법 지팡이 뭔데 6렙이냐? 어, 7렙 찍었어요. 자, 이제 노려 볼만 합니다. 스쿨타임 감소. 야, 무조건 돌려. 자, 각성이 나오길, 진화가 나오길 바라면서 돌려. 아, 살덩이. 그래, 가져갑니다. 돌려. 일단 무조건 돌려요. 설가 피부. 지금 레벨업 타임이에요. 레벨업 타임. 아, 관통. 돌려. 공허의 영혼. 좋지, 공허의 영혼. 돌려. 아하이. 자, 레벨업 타임 끝났고요. 이제 다시 유물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제기. 아, 도박하는 것 같아. 비전 낙차의 지팡이가 언제쯤 나올지. 자, 빨라요 지금. 기름을 먹어가지고 두 개씩 찹니다. 대쉬가 아, 이번 판 진짜 좋은데 느낌이. 근데 그 비전학자의 지팡이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길가메시의 반지. 필요한 것들만 나오겠죠? 어, 확률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하나 나왔습니다. 어, 상자에서 하나만 나오면 돼요. 유물 그럼 끝입니다. 여섯 개 돌려봐. 아, 신의 경로. 자, 이제 10몇초 뒤에 유물 하나 개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10분이 개념이 있나? 막 10분 이후부터 막 진화되고 막 그런건 아니겠지? 유물 땡큐. 헤르메스 후드 가져갑니다. 이동속도 증가량이 공속 증가. 애매하다. 진짜 10분 딱 지나서 레벨업 했는데 진화 뜨면은 소름이겠다. 그런 건 아닌가봐요. 어, 떴다. 자, 마지막 유물 타짜의 속. 맞다. 선택지 4개예요 그리고 무료로 고치는 것도 있어요.
자, 제발 떠라 비전 학자야. 불행은 못 참지. 불행은 솔직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불행은만 있으면은 수리검으로도 충분히 깰 수 있지 않을까? 경험치가 별로 안 들어오네요. 유물을 다 먹었으니까 제자리에 좀 이렇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카타나 에바야. 날카로운 칼날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진화가 안 뜨는 것 같죠? 비전 학자의 지팡이가 이렇게 안 뜨는 거였나? 아, 항상 원할 때는 안 뜨더라고요. 맞아. 그랬었지. 야, 진지게 말렙 찍었는데. 애매하네요. 왜 이렇게 안 뜨지? 제기는 올라가야 돼요, 그죠? 진화 좀 주세요. 궁금합니다. 삭. 날카로운 칼날. 이러다가 또 29분에 뜨는 거 아니야?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주시죠. 줄 때 됐다. 방울이 올라갑니다. 진짜 나 뭐가 문제인가? 마법 지팡이, 주술 지팡이 다 있는데? 돌려! 책벌레 11 가져갑니다. 허허이. 이게 안 나와? 돌려! 아하, 여기 냉기 영혼. 보스다, 보스다, 죽어라, 죽었다. 자, 승려 진주의 목걸이 가져갑니다. 개체수를 늘리는 수밖에.
돌려. 아하. 씨. 철갑피부 없애버립니다.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언제까지 안 나오나 보자. 너무 억울한데? 저 일찍 말렙 다 찍어놨는데. 돌려! 공허용은 이래. 어, 이거는 좀 개이득. 가만히 있어도 될 듯. 슬슬 진짜 줄때 됐잖아요. 자, 제발. 나오죠? 제기. 아, 진짜 이틀 막 할 것 같다. 나오면은. 아, 왜 안 나오는 거야? 돌려. 제기. 아, 미치겠네. 제발. 아, 아, 좋아. 아, 진짜 그 제가 운이 없는 거겠죠?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보자. 돌려. 나왔습니다. 비전 학자의 지팡이 나왔고요. 진짜 더럽게 안 나오네요. 자, 볼까요? 오, 어, 휩쓸어 버려. 오, 뭐야? 경험치 한 번에 확 들어오는데? 자, 이거는 관통. 뭐 얘들이 접근을 못 하는데요? 밖에 있는 경험치가 한 번에 들어오는 느낌? 아닌가? 경험치가 이상하게 들어와. 제 마우스랑은 이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우스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 저 제 마우스랑 상관없죠? 센 것 같은데, 굉장히? 아닌가? 연타가 많이 들어가나? 되게 꼼짝을 못하는 느낌, 애들이? 어, 멋있다. 이쁘긴 하다. 아, 좀 느려요, 그 대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제가 뭐 피해 비율 이런 것도 제대로 올리긴 올릴 거지만 이게 30분이 지나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자, 비전 학자의 지팡이 2렙. 아주 괜찮은데요? 돌려. 시내 경로. 돌리고 시내 경로.
경험치는 나쁘지. 와, 확확 들어오죠? 확확 돌려서 카타나? 날카로운 칼날. 카타나 하면은 장인의 카타나가 될 것 같긴 한데. 어? 그렇 나쁘지 않은. 주정사의 지팡이 3렙 데미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0.82초마다 공격. 43번을 연속 공격한대요. 43번을 연속 공격한다? 아, 이 투사체가 43개가 나간다는 건지. 자, 보스가 어디 죽어가지고 유물을 저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경험치 획득 갑니다. 부활이라고 해봤자 결국에는 죽게 되면은 죽을 거기 때문에. 자, 뭐 소소한데요? 아, 근데 이게 30분까지 뭐야? 근데 뭐가 없어. 계속 이렇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요? 거의 실프의 칼날급 아닌가? 이 정도면? 뭐 보기가 힘들 정도면. 어, 이제 바로 보이죠? 얘기하자마자 바로 사라지죠? 이거 잡혀? 자, 여기서는 돌려서 관통 올라갑니다. 아, 이거 잡지는 못하... 잡나요? 와, 뭐야 이거? 잡냐? 와, 잡네, 잡기는. 자, 여기서 돌립니다. 최대 체력 올리고요. 내가 살덩이를 먹었던가? 먹었네. 왠지 체력이 높더라. 근데 이거 실패 칼날이나 이런 거랑 다 같이 쓰면은 개쩔 것 같은데. 투사체를 그냥 더 늘려 버릴게요. 자, 어설픔 올라가고요. 투사체가 올라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근데 불의 영혼이 있으니까 무조건 잡긴 하겠구나.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와, 순교자 뭔데? 가야지, 순교자. 방어력이 지금 200%가 되긴 했는데. 그래, 바짜지 않나? 어설픔으로 딱 줄였는데. 애들이 세집니다, 타락이 올라가면.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북이. 자, 다마스쿠스. 미치광이? 갑니다, 미치광이. 데미지 급파 뻥튀기 하죠. 밀지 마. 얘들아, 밀지 마봐. 돌려서 최대 체력 올리고. 얼마 안 다네. 어, 안 달아요. 지금 큰일 난 게 타락이 9에요, 9. 수치가 9면은 좀 높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아, 이것도 이제 운명이지. 에헤이.
체력 몇이죠? 5700?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또 영상 이거 어떻게든 뽑아냈네요. 야, 비전학자의 지팡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건 기분 탓. 이게 좋을까요? 실프의 칼날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사실 실프의 칼날이 개사기긴 한데 살짝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짝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한 손잡이는 와, 올라갈 만합니다. 이거 방어력 2를 주고 저 정도의 데미지를 얻는다. 제가 좀 궁금한 건 이게 30분 이후에 버틸 수 있냐 하는 건데, 이거 될까? 돌려서 다마스쿠스 3600퍼. 경험치가 이상하게 한 번에 들어오죠? 움직여야 돼, 경험치 먹으려면. 비전학자 4렙. 아, 비전학자 7렙까지는 좀 어떻게든 찍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요컨대 이거죠. 뭐야? 아, 25분이구나. 성스러운 검을 가져가야죠. 그러면 지금 이거 비전학자도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데, 실프의 칼날 플러스 비전학자 플러스 그 모든 진화무기를 써보면 어떨까. 그 이름 뭐더라? 그 하나 더 있잖아요. 그 공허의 위습, 공허의 위습이랑 공허의 위습, 실프의 칼날, 비전학자의 지팡이 다 쓰면은 개쩔 것 같지 않나요? 다음 영상이 되지 않을까? 자, 4분. 근데 그 30분 보스는 녹일 수 있을 것 같고, 30분 이후가 궁금합니다. 너무 3분. 모르겠다. 타락 9인데 이게 이 정도로 쉽게 잡히는데. 여기서는 돌려보고. 조준 올라갑니다. 되게 애매하네. 초음속 올라갑니다. 이것도 빨라진 건가? 아, 지속 시간이
앗. 앗. 지속 시간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뭐지? 아, 선택을 잘못. 아닌가? 착각. 어? 확실히 지속 시간이 짧아진 것 같은. 큰일 났네. 자, 회피 올라가고요. 야, 이거 위험하네요. 저 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텐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자, 미끄러운 피부. 데미지는 세졌어요. 만 넘게 뜹니다. K가 만, 만을 표현하는 건데. 1K가 천, 10K는 만. 자, 여기서 수사자 속도 끝내버리겠습니다. 속도는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못 버틸 것 같아요. 이거 느낌이 30분 이후를 좀 못 버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데미지는 좋은데 계속 몰려드는 적을 처리해 줄 수 있을까 싶긴 하네요. 싶긴 하네요. 미끄러운 피부. 맞을 때를 대비해서. 10초 남았습니다. 경험치가 그 밖에서 들어와서 그런지 경험치가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딨어? 어딨는데? 뭐야? 아, 벌써 죽어가! 죽었어요. 이거는 컬렉션 북이 맞나? 현자 잎사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와, 못 버티죠? 아, 너무, 너무 애매해요. 지금 그래도 대쉬랑 잎사귀 때문에 버티고 있긴 한데 잎사귀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잎사귀가 근데 이제 대쉬도 줄어들겠죠? 아, 애매하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카타나. 카타나 힘내. 힘내 얘들아. 체력이 단다. 체력이 단다. 이게 그러면 오염된 핵으로 그 누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오염된 핵으로 대시 쿨타임을 많이 줄여가지고 무한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거 주셨는데 가능할 듯? 대시 쿨타임이 계속 줄어들긴 하거든요? 오염된 핵으로? 몇 랩, 몇 랩까지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비전학자의 지팡이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 죽어가고 있거든요. 꾸엥! 자, 그래서 비전학자의 지팡이를 이렇게 써봤구요.
생각보다 좋다? 공허의 숲보다 좀 더 좋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슈퍼의 칼날이 1, 2, 그다음에 비전학자가 2위, 3, 4위 뭐 고만고만한 애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전학자의 지팡이를 써봤고요. 새로 나온 진화 비전학자의 지팡이 써봤고요. 자, 오늘의 로그 제네시아는 여기까지. 저는 용룡이었습니다.